제가 95년도에 시작을 해서 오늘 24시간을 23년 동안을 영등포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40여 가까이 당을 사랑하고 아꼈던 당을 제가 오늘 임시 떠났다가 다시 오고자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당원 국민 함께한 자리에서 제가 오늘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0만 주민입니다. 그리고 3만 민주당원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조기력, 지난 30년간 영등포 민주당 당원으로 시작을 해서 95년도에 영등포 구의회로 입성, 구의회 의장으로 그리고 구청장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여기 계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이 주신 성원과 격려 덕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 사랑합니다. 영등포의 아들 조기래기는 지난 30년간 영등포 국민들의 철저한 평가를 받아 선출직 공직자로 일을 하면서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이 오직 당과 지역의 발전만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저는 80년대 아우란 시기에 고 김대중 대통령님을 따라 독재 정권과 맞서 싸웠습니다. 노무현 정신인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원칙과 소신을 우리 영등포 지역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권력형 적폐를 청산하고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앞장섰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13 지방선거 영등포 구청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신이자 민주당의 근간인 민주주의의 공정, 평등, 정의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민주적이고 반촛불 정신적인 일들인 자행되었습니다. 일부 정치 세력들이 불공정하고 반민주적인 방식으로 후보 공천을 하면서 민주당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영등포에 정착한 후에 단 한 번도 영등포를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등포에 정착 후에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금수저 출신들이 인명을 만드는 시간에 저는 선출직 일꾼으로 영등포의 구석구석을 돌며 장애인과 노인, 소외된 유서를 챙기고 선교해왔습니다. 구청장의 약속을 평가하는 한국 매니베스터 실천본부 평가에서 6년 연속 고향 이행 최고 등급을 받았고 지방자치 경연 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등 4년간 346건의 상을 받았습니다. 시민단체가 대통령이 인정한 일꾼으로 서울시 최고 구청을 만들어 놨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자부합니다. 저는 이번이 마지막 구청장 도전입니다.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후배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박수를 받으며 구청장직을 떠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등포 주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영등포 구청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눈치만 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직 주민만 바라보며 30년을 함께한 저 조기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기레인과 꼭 함께 영등포를 꿈을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되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 조기레인은 지금까지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주민만을 바라보며 영등포를 위한 정치를 해왔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이 가는 길을 서슴없이 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등포 주민 여러분, 저는 오늘 30년 동안 온담원 민주당을 잠시 떠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눈물을 머물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답답한 가슴을 부여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진정한 불꽃이 민주주의의 공정, 행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등포구의 발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주민을 섬기면 열심히 일만 하겠습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당을 지켜왔습니다. 오늘 9시 반에 제가 탈당계를 쓰면서 가슴 깊이 눈물이 많이 쏟았습니다. 여기 계신 당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조기레인 여러분들과 함께 영등포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기레인과 함께 끝까지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